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제가 오늘 송정구 역사 쪽에 제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번 또 돌아다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송정구 역사 자체 내에, 송정구 역사 자체 내에 이래 주차장이 들어선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좀저내 뒤에 하고 좀 한번 봐주시죠. 지금 굉장히 크죠, 주차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차, 뭐, 진짜 많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쫙 돌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요렇게 지금 내 뒤에거든요. 뒤에고, 이 주차 공간이 이래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바닥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철길이었거든요. 철길이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철길이 보이시죠? 이렇게 새가 지금 요 철길이 쫙 가면서 보이잖아요. 자, 철길에다가 지금 요래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행간은 아니고, 저 밑에는 다음에 제가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열차가 아무리 봐도 9월 달에 다닐 예정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 열차 다니기 전에 제가 한번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송정의 주차장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아무리 봐도 뭐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차 나가고 하는 주차 공간이겠죠. 자, 여러분들, 내가 저 바깥쪽 좀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중에 촬영한 데서 주차장 바깥입니다. 주차장 바깥이고, 이렇게 예, 쇠를 이렇게 사람들은 요 안쪽 다니도록 그렇게 참 잘해졌네요. 그리고 요거는 자연석을 요번에 싼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는 나무도 잘 심어놨고요. 이렇게. 참 잘해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주차장 안쪽편에 제가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차들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공사는 다안 끝났거든요. 공사는 다안 끝났. 짠!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저내 뒤에 보면은 이렇게 주차장이 엄청나 큽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요 안에가. 자, 앞으로 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는 요 식으로 해서 요런데 이렇게 보면은 잔디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자리입니다. 잔디를 심어 놓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차가 우회 다닐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그 사람 다니도록 한대 하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런 데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잔디를 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잔디를 심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쫙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편에, 주차장 안쪽에. 자, 여러분들. 자, 주차장 지금 안쪽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주차장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들. 아, 진짜 크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 앞에 가서 좀더 가가지고 조금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이 주차장 거의 끝을 왔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조금 작업이 좀 덜 된다는, 작업이 조금 덜 되는 데는 그게 관광버스 주차장을 한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한참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이고 그 자리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이라 제가 후라시도 안 가져 나왔고 지금 아무것도 안 가져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러 나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포크레이가 앉아 있는 데는, 저기에는 장비가 있는 데는, 저기에는 관광버스 주차장이 들어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데 보면은 잔디를 심어 놓은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옆에는 나무 심어 놓고 여기에는 지금 잔디를 심어 놨습니다. 그쵸? 잔디를 여기 심어 놓고 참 잘해놨네. 자, 이거는 요 나무는 배롱나무 같습니다. 여러분들 배롱나무 같아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자, 그 다음 채 요 꽃나무, 아 저거 사철나무가 갖다 심었거든요. 요거는 자 요 주변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주변에도 지금 잔디를 심어놨네요. 단지를 심어놨는데, 자, 이 주차장을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나 진짜 주차장 공간이 넓다. 주차장 공간 지금 상당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잔디를 밑에다 심어놨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 안쪽 바깥에 지금 보고 계시죠? 이런 데는 지금 잔디를 다 심어놓고 잔디가 지금 한참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밑에는 사람 인도로 단 사람들도 다닐 수 있는 인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나무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잔디를 안 심었지. 그쵸? 자, 요거는 또 지금 또 다른 나무네요. 요 나무는 지금 또 다른 나무 같습니다. 저 나무는 이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오늘 송정구 역사 내에 이렇게 주차장이 앞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게는 여러분들이, 이게는 옛날 철길입니다. 철길.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철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새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철길입니다. 철내루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상당하게 크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보면은 조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후라시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촬영을 하는데 조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 구역사고, 구역사입니다. 그리고 대합실, 옛날에 역전 대합실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부터 열차가 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차가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열차 다니는 날짜는 아무리 봐도 9월 말 정도 되면은 다닐 것 같습니다. 9월 말 정도 되면은 다닐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주차장이 활용이 될 거고요. 주차장이 활용이 됩니다. 지금 촬영을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게는 주차장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범위가 많이 넓고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저거 한 며칠 더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다가 제가 그 열차를 앞에 한 문 올리다가 삭제를 시켜버렸는데, 그래 요번에 다시 좀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